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의 은혜와 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로 10절 시작. 이로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힘을 보았습니다. 그 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에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거룩에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오늘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너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저는 예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다. 오늘 제목은 어린 양의 신부가 부를 영원한 노래. 우리가 하늘 앞에 영원한 노래, 바로 찬양과 경배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불의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불의한 것도 세상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본 우리 성도들과 또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볼까요? 시작. 이루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감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시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구원도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께도, 능력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또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롭다. 여러분, 공의라는 게 뭘까요? 공의. 공의는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왜 정직하신 분입니까?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요, 하나님도 같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만큼 하나님도 같이 역사하세요.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을 보이면 주님도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보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 뭐, 내가 믿음을 보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세계는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때는요 진짜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좀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 보이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불신자들 눈에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좀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응?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지극히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지극히 지극히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롭다. 하나님은 땅을 더럽힌 장녀들을 심판하시고 묻어있는 그들의 종의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억울한 자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라는 연기가 영원토록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을 본 성도들과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결국은 이 악한 것들의 심판하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24장로와 내 생물이 늘어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경배하는, 무엇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재밌는 게 뭐죠? 결국은 의인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은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약속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좀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찬양하는 거 봤어요? 에? 마귀 사탄이 귀신이 막 주님을 찬양해요? 아니,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절망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그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성경은 바로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세상의 핍박을, 환란을 이긴 그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칼칼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뤘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비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비는 성도들의 의로운 의로운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 왜 흰옷이죠? 그들의 의로운 행실, 고운 삼비. 결혼식에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흰옷 입고 나아가는 것처럼 깨끗한 삼비. 이것은 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죄에 타협하지 않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고 순결한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다라는 세상의 악한 것들이 화려한 것을 추구한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곧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9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초대받은 사람.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여러분,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가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하나님의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무슨 뭐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뭐 쫓아온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부르셨어.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제가 오늘 잠을 거의 한 시간밖에 못 잤어요. 붕단 그 오늘 무슨 보고 영상 만드느라고 1년 동안 저 행사하고 뭐 수련회하고 여러 가지 집회했던 것들 오늘 교회 보고하는 게 있어가지고 감독님들하고 영상을 좀 밤새도록 영상 만들다가 어제 우리 부흥단 우리 단장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님들 행사를 하는데 저보고 좀 같이 가자고 그래요. 지금 제가 잘하면 주일날 저녁에 출발했다가 금요일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막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 1월 달에도 두째 주에 필리핀을 또 거기는 우리 강화 선행교회예요. 우리 장인 목사님 교회 선교하는데 저희가 같이 동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정이 되면 알려드릴 테니까 한 주 동안 제가 다음 주에 비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지금 확정은 안 되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고 그래도 감사하게 계속 저도 여러 가지 하는 계속 뭐 어제도 우리 뭐 교육자회에 있어가지고 제가 또 서기로 또 준비하면 일하면서 또 준비하고 하여튼 굉장히 바빴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되면 방황하는 자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여러분 초대받은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시작. 이 말에 나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알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예언하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장래 일을 알리시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장래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꿈을 꾸고 응? 환상을 보고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증언을 가진 그분의 역사하심을 가진 우리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핍박을 이기고 견뎌내고 믿음을 지킨 자 성령이 오셔서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억울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부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으로 비들고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를 높이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소서. 성령님 와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을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